Action! Yeah. 자, 이제 여러분 더 트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더 터지는 소리가 막 들려. 예. 너무 간단한 걸 안 가르쳐주지. 그러게 말입니다. 몰라서 안 가르쳐주는 거야, 몰라서. 야, 진짜 말을 안 가르쳐. 예, 아, 저 이제 예,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카메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중이요. 자동으로 찍으면 백발 백중이.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흑백으로 찍으면 수동으로 찍냐고. 어? 아니 저는 이게 그 저 렌즈가 시그마에다가 바디가 니콘이라서 그 핀이 안 맞더라고요, 서방님. 근데 지금 맞아. 예, 완전히 지금 제가 이거 찍고 나서 좀 정말 쇼, 아니 막 충격받아갖고, 아니 사진이 완전 틀려요. 아니 뭐 렌즈가 좀 뜨는 게 좋겠지. 또 하나만 내봅시다. 네, 여기 보면 카메라 옆에 보면 여기 수동 자동 있을 거예요. 이게 매뉴얼 오토가 있고 M이 있어. 여기 보면. 예. 예. 카메라에 렌즈 다 있어. 그지? 예. 이게 예. 전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돼. 오토로. 그래야 예. 포커스가 맞아. 예. 다 아시죠? 예. 제 거는 손떨방 기능이 없는데, 여기에 손떨방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또 달려있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다 키세요. 배터리를 좀 먹더라도 그래야지 안 떨려, 카메라가. 예. 하나 더 붙어있어요. 단추가. 그러면 이제, 예. 포커스도 자동. 손떨림 예. 방지도 자동. 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노출도 자동. 다 됐어요, 그죠? 그리고 예, 자기가 우리가 예. 열고 싶으면 다이얼 앞 다이얼이나 뒷 다이얼 자기 카메라에 따라 다 달라요. 도로 돌리면 예. 조리개가 쫙 열리기도 하고 당기면 조리개가 닫히기도 해요. 됐죠? 네. 예. 예. 그러면서 노출은 적정 노출을 카메라가 항상 맞춰준다. 지가 알아서. 예. 카메라 예.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치가 연동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김수경 선생님 너무 몰두하신다. 너무 몰두하신다. 잘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너무 어렵지 않게. 이게 정말 중요해. 저녁에 사진 찍을 때 자동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와? 검게 나오죠. 아니야. 아니요. 흡수했다 나와요. 저녁 무렵을 내가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저녁 무렵 사진을 찍으면 저녁 무렵이 안 나오고 붉은 대낮이 나와. 네, 붉은 대낮. 루이스가 맞네. 그죠? 네. 눈 위에서 찍으면 흰 눈이 희게 안 나와. 검게 나오죠. 검게나 회색으로 나와.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외우세요. 억수로 간단해. 노출에 대해서 이거는 딱 외우면 돼.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찍어라. 어둡게, 예. 저녁은 어두워, 밝고. 어둡습니다. 어둡게 찍어야 돼요, 그래요. 네. 눈은 밝고 어두워? 눈은 밝아야 어두워요? 밝아요. 그러면 밝게 찍어야 돼. 네. 이거 수경 선생님 메모하고 계세요? 네. 눈 메모를 해, 외워. 머리가 났다고요.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 제주도는 바다 많죠? 네. 네. 피카츄 선생님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목동. 태능이요. 바닷가에서 인물이 작게 찍 인물을 바닷가에 세워놓고 내가 사진을 찍어. 그럼 바닷가가 밝아요, 어두워요? 밝습니다. 밝잖아. 맞죠. 그럼 사진을 찍으면 바다는 번하게 나오는데 인물은 시커멓게 나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예. 그럼 밝은 것은 밝게 찍어라. 근데 그게 카메라에 또 장치가 달려있어. 자, 우리가 공연 사진을 찍으러 갔어. 공연에, 공연장에. 공연 사진을 찍으면, 공연은
라이트를 한 사람 주인공에만 비추잖아요. 네. 그럼 예. 어둡죠. 무대 자체가 예. 어둡잖아. 예. 어두운 곳에 어떻게 찍어라? 어둡게. 너무나 간단해. 이거를 이 나는 이 공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만들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은 어떻게 찍어라. 자, 그거를 다이아리 어디 있는지 선생님께도 다 다이아리 있어요. 그 다이아리. 내 카메라에는 보면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혀 있는 거 보입니까? 예. 예. 보여요? 네. 예. 선생님 카메라에도 다 찾아봐. 어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네, 있습니다. 수경 선생님 카메라 있어요? 있어요. 네. 좋은 카메라네. 기박사님도 있어? 예, 있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도 카메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까? 선생님, 네, 제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우리 식구들 다 네, 보잖아.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예. 네. 어떤 다른 그, 그 인터넷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예. 네. 그 양반도 이렇게 선생님 같이 밝은 것을 밝게 찍고, 검은 것은 검으로 찍으라고 얘기를 않고, 예. 네. 뭐, 80% 그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80% 그레이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사진기가 검은 것을 밝게 찍고 그리고 밝은 것을 근데 그 이해가 백등발듯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 아주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80% 그레이 이론이 예. 정말 그게 뭐야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맞아요. 박미성 선생님 왜 나갔을까?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이것만 알면 돼. 박민수 선생님 들어와야 되는데 또 나갔다가 또 이야기 또 하라 그랬지. 이거 세번 하잖아. 아니, 아마 저처럼 조금 전에 나간 게 아니라요.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예, 대다 안 되다. 제가 모니터 큰 스크린하고 컴퓨터 하는데, 지난번엔 잘 됐는데, 오늘은 뭐, 비디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다른 게 떠서, 다시 흘려버렸다 다시 조인하고 뭐 이랬어요. 오케이. 자기 카메라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을 제 영상으로 다 보이게 자기가 다 찾아보려고 눌러서 보여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권 선생님도 보여주세요. 아, 나 찾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권 선생님 거는 어디 있어요, 카메라에? 민혜아 씨도 있네요? 네, 여기. 오케이. 제인 박사님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예. 오케이, 아, 좋은 카메라. 아주 좋은 카메라 씁니다. 소음료 비싸게 받을걸. 안 돼요. 아, 있는 사람이 왜? 안 돼요, 안 돼요. 있는 사람이 더 하네. 한국 가서 소주 한 잔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소주 값으로 되나? 그건 내가 받아줄 수도 있어. 자, 잘 보세요. 선생님들이 카메라를 쥐고, 안을 들여다봐, 안을. 아니면 바깥을 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바깥에 이 창 있죠? 창 있어요? 네. 창을 보고, 단추를, 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고, 창 보죠, 선생님. 미성쌤. 네. 요, 앞에,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창 보시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을 누르고, 뒤에 있는 다이얼 있죠? 요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숫자가 변하나, 안 변하나?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고, 뒤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보세요.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컴포지션 여기 컴펜세이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플러스 손이. 마이너스. 아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예,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이얼 위에 있잖아. 예, 다이얼 예, 예. 그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야. What? 샘플은 다이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 예, 맞지? 예, 예. 맞아. 샘플은 그거야. 예, 예. 그 다이아를 돌려야 돼. 예, 그 예. 다이아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위에 어떻게 변하는지.
수경쌤은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변해요? 수경선생님? 아, 네. 지금 0에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로도 해봤고 플러스로도 해봤어요. 네, 변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두운 것은 어둡게 찍고 밝은 것은 밝게 찍으라 이 말은 밝은 것은 플러스로 찍고 어두운 것은 마이너스로 찍으라 이런 말이에요. 네. 네.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네. 다시 얘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반사율 18%인데,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러면? 반사율 애들이 머리 지내리게? 절대 듣고 안 되거든. 그거 하면 학생들이 전혀 못 알아먹어. 자, 지금 저녁 무렵이에요. 지금 선생님 다 상상하세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저녁을 카메라를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이 제로인 상태에서 찍으면 훤하게 나와요. 맞죠? 저녁이 나처럼 훤하게 나와. 홍기천 선생님. 아, 저 너무 예. 열심히 한다. 좀 집중해서 들어봐. 네.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이 제로인 상태에서 저녁 무릎을 찍으면 사진이 나처럼 훤하게 나와. 네. 오케이? 자, 이거를 흙처럼 네.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그 다이아를 누르고 어떻게 조작해야 되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그렇지. 네. 그렇지. 피카츄 선생님 이해했습니까? 피카츄 네. 선생님 지금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피카츄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진짜? 네. 다이아를 누르고 돌리니까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죠? 3, 네. 7, 1. 네. 1.3, 1.7, 2 이렇게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네. 맞죠? 윤이나 씨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 다이아를 돌리면 반드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선생님의 경우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이아를 제로로 놓고 손 안 대는 게 좋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는 거는 다 컴퓨터 안에서 조작 범위 안에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조작 범위 안에 있어. 허용치 안에 있어. 그래서 다이아를 항상 제로로 놔. 네. 제로로. 선생님 다 제로로 세팅하세요 지금. 또 만져놓고 까먹지 말고. 그래서 어두운 것도 어둡게 찍고 밝은 것도 밝게 찍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날아가든 어둡게 찍히든 그냥 찍어. 찍어서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어떻게 하든지 밝게 하면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그렇게 가르쳐봐야 다 개털이요. Do you understand, cattle? 그다음에 공연 사진을 찍으러 갔어. 공연 사진을. 공연 사진은 그냥 카메라 제로로 놓고 찍으면 공연 사진은 하도 못 쓰게 돼요. 공연 사진은 마이너스 1.7 정도, 1.7 정도를 마이너스로 해놓고 찍으면 대개 거의 다가 주인공에게 노출이 맞게 돼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마이너스 1.7이면 맞게 돼 있어. 보통 보면. 이것도 예. 포토샵에서 후보정할 때 손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찍히게 돼 있는 거예요. 공연사진 찍는 분 없으시잖아. 괜히 남들이 말이야. 나 이 공연하게 사진 찍어줘. 그러면 놓으라고 하세요. 그냥 아, 나 그거 못 찍어. 그렇게 하세요. 가가지고 막. 맞았죠? 있는데요. 네. 500원. 이거는 인도어나 아웃도어는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1.7로 해서. 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오케이예요. 똑같아. 인도어 아니 공연할 때 어두운 무대에서 찍을 때. 어두운 무대가 어둡다. 그러니까 이제 야외 공연인데 밤에 하잖아요. 그죠? 네. 야외 공연을 밤에서 하고 조명이 비친다. 그럼 마이너스 1.7 정도야.
그 찍고 나면 또 반드시 0으로 돌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또 막 찍는다 찍고 다니면서 다음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본다. 선생님 뭐 외직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어젯밤에 마이너스 1.75로 내려놨으면 오늘은 0으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홍기춘 네.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시잖아. 지금 눈 오는 거 예. 찍고 있지? 그지? 눈 오는 거 예, 찍고. 예. 자기가 눈을 찍으면 예. 그래야하게 찍힐 거야. 아, 예. 그래. 맞습니다. 회색빛이 돌게. 네네. 그럼 어떻게 찍어야겠나? 예, 예. 높게. 밝게 찍어야지. 밝게 찍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것조차도 허용치 안에 들어있어. 예예. 하나 올려봐. 선생님 찍은 사진을 거기 사진 있죠? 예. 저 문자진 하나 올려보세요. 지금 그 컴퓨터에서. 예. 아니 카톡으로 예. 사진을 올려봐. 그럼 내가 또 손 볼게요. 예. 지금까지 한 질문 잘 이해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못했다. 이해 못했으면 그건 안 지울 거야. 밤새도록 할 거야. 감옥을 밤새도록. 아, 뭘 그런 얘는 아무렇게 써도 없는데 나머지 한 명이 그냥 찍으란데 그냥 밤새도록 강의하고 싶어서요. 아, 손 드세요. 아니 김학사 회사도 안 가 왜 그래. 아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기. 나 아, 이거 몰라. 내가 전 친구들을 정말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제일 좋은 동네는 내 동네다. 우리 동네야 부산. 부산이 제일 좋은 거 네. 같아.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랬어. 그럼 한 곳이 있긴 있었어. Because there was a beautiful girl. 거기에는 살고 싶었어. 웬디가 사는 거. 결혼하자 그래서 도망왔어. 독일인데 독일. 사모님 그 파일 올려드릴 때 로우 파일로 해야 됩니까? 제이미로 해야 됩니까? 카톡에다 올려봐. 카톡에다. 우리 방 카톡에다. 예예. 예예. 말씀들 나누셔도 됩니다. 아 얘기합시다. 긴장이 돼서. 그리고 여기 고 경빈님을 지인을 저 세상으로 보내 배웅하고 왔대. 수업 아유. 그래서 수업 못 들었나봐. 아유. 아유. 고 경빈. 저분 뉴욕에 저분 미국에 사시는 분 고 경빈. 아 저분 고 제주도 사실 거예요. 예, 제주도 사실 거예요. 아, 제주도 사세요? 어. 예. 뉴저지에 사시는 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랬나? 여기 홍기춘님 사진을 새로 처음 봤다고 세 명 올렸네. 좋다 사진. 얘네 아는 애야. 아우. 졸리나 안 졸리나? 졸리. 졸리 안 졸리나? 졸리나 안 졸리나? 느낌 좋은데. 내가 포커스가 나왔잖아. 포커스 뒤에 맞았네 뒤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스카프 있는 예, 거 예, 맞아야 되는 이게 예, 이제 앞으로 맞을 거면 매뉴얼로 해서 찍은 거라서요. 아, 매뉴얼로 다 맞아야지 선수가. 예, 알겠습니다. 맞아. 이거 수동으로 찍는 거요? 수동으로 포커스 맞춰서. 예, 예. 선수다. 예, 예. 야, 선수다 선수. 한 장 올려보시오. 아 지금 올렸는데 이 여기가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지 지금 파일이 굉장히 느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판을 이용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또 얘기를 선생님들 집중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예. 네. 사진을 카메라를 들이다 보면 이 안에 포커스 맞추는 게 있죠. 네, 포인트 있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가 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예. 뒤에 보면, 요렇게 생긴 다이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동그랗게 생긴 다이얼. 네. 요거를 아래 올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네. 그 포커스 맞는 게.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걸로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유나 씨 움직여요? 유나 씨. 네. 유나 씨 움직입니까? 네네. 네네. 본 선생님 움직입니까? 뒤에 다이얼 움직여요, 권 선생님? 권 선생? 아, 네, 움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인 박 선생님은? 네, 저도 잘 움직입니다. 물론 박민수 선생도 움직이겠죠? 네. 네, 피주 선생님은? 저 잘 못 찾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락이 걸릴 수가 있어. 락으로 돼 있을 수가 있어, 단추가. 락으로. 이걸 락 안 해야 돼. 락 하면 안 돼. 오픈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락으로 돼 있을 수 있어요. L과 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걸 돌려서. 락 하면 안 돼. 락이 되면 안 돼. 그거 움직이면, 그 다이얼을 꾹꾹꾹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안에 핀 맞추는 포인트가 움직여요. 빨간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해보세요. 피카츄 선생님. 반샷터를 누르고 난 뒤에 해야 돼. 반샷터를 누르고 난 뒤에. 반샷터 누르고 뒤에를 설렁설렁 움직여보세요. 움직여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게 다이얼이 있어. 다이얼이. 그리고 그거 포커스 맞추는 거를 싱글 포커스로 만들어 놔셔야 됩니다. 오토로 맞춰놓으면 안 되고 포커스 맞추는 거를 싱글로 맞춰놔놓고. 여기 보일 텐데, 피카츄 선생님. 여기 보세요, 피카츄 선생님. 여기, 여기 있어요, 요, 요, 이렇게. 요, 요, 요. 요거 없어요? 자기 카메라 보여줘봐. 뒤를 보여줘. 800D. 800D? 저기 있잖아, 밑에. 밑에 있는 거 아니야? 밑에 동그란 거, 동그란 큰 거. 그거 한번 움직여보세요. 밑에. 카메라 안을 뜯어. 네? 아, 좌우로요? 네, 좌우, 상하 좌우로. 아, 네. 돼요? 반사도 누르고. 야, 우리 수경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신다. 오케이. 됩니까? 피카츄 선생님? 피카츄! 네,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세요. 네. 찾아보면 되니까 하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들은, 미송생, 어떻게 녹음으로 말도 안 하고 혼자 드세요? 그래, 이래서 편이 안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침 넘어가네. 선생님, 자, 보세요. 그 뒤에 다이아를 선생님들은 핀트를 맞추면서 맞출 때 그 다이아를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걸 조금 숙련하면, 특히 홍기천 선생, 숙련하면 자기가 찍은 예. 사진에, 중에 오늘 이 사진 있잖아. 예, 예. 똑같은 핀을 맞춰야 되잖아. 여기. 그지? 예, 예. 그러면 예, 예, 그 핀은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예, 예. 네. 근데 그 핀을 네. 딱 한 클릭하면 이렇게 핀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핀이. 예. 그지? 예. 한 클릭, 두 클릭, 세 클릭 예. 이렇게 올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한 클릭이면 되는 이렇게 돼 있어. 볼에. 예. 예.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서 샷다를 누르면 여기 핀트가 맞게 돼 있어요. 비슷하게 네네. 심도에. 예. 또 이런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새우도 찍었잖아. 새우도 찍었지 않나? 아, 이런 사진, 이 사진. 이 사진의 경우에, 예. 본래, 예. 카메라 핀 맞추는 게 중앙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대로 예. 아래 올로 이렇게 여기 가 있을 수도 있어. 여기 가 있을 수도. 예. 그지? 예. 그럴 때 이 사진 예.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예. 카메라를 드는 순간에 다이얼을 꾹꾹 눌러서 이게 한바탕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야. 아, 요거는,
서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배워갖고 요번에 그 찍은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른 선생님도 이해하셨어요? 네. 그 뒤에 있는 동작 다이아를 미리미리 돌려놓는 거. 오케이? 그게 예에서 놀아야 돼요. 자꾸 카메라를 만져야 돼. 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카페에 보면 AEL이라고 있잖아요. Auto Exposure Lock요. 네. 아까 선생님이 보내주신 것도 그게 메모란 거 짜짜짜 이렇게 바둑 바둑 모양으로 되는 거. 네. 그거 언제 했어요? 아 카메라 블라인드 안에 넵줄 격자 문이 있는 거? 아니요 여기. AEL이라고. 어. 아, AEL로. AEL로. 네, 그런 거. 그런 거 모르는 게 좋아요. 기쁜 소식이네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는데. 평생에 한 번도 안 써. 있어봐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쓴다고. 감사합니다. AEL은, 쌤 봐. 이렇게 카메라 쓰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구도를 맞췄어. 근데 노출을 맞췄어. 그럴 때 A락을 눌러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A락을 눌러. 그리고 옆에 틀어서 찍으면 조금 전에 맞춘 노출 그대로 찍혀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거를 네. 락을 했을 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번 누르면 그냥 끝나요? 근데 누르고 있어야 돼요. 카메라만 누르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거 뛰니까 안 되더라고요. 뛰니까 안 돼요. 샘이, 샘 때문에 공부 많이. 샘 때문에 다른 분들 공부도 많이 하지만 머리가 복잡해져. AF락 이런 거 붙지 마. 그거 손대봐야. 평생에 한 번도 안 써, 그거. 자, 이번 한 거, 흑백 사진은 프린트를 해서 자신의 칼라를 찾아라. 그러면 프린터가 사야 되니까, 다노무시 갯돈 한 달에 한 3만 원씩 넣으면 한 6개월이면 사요. 한 3, 40만 원짜리 사도 정말 잘 나올 거예요, 아마. 능력 되시면 사시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자기 컬러를 맞출 수가 있어. 여러분이 잘 안, 모니터 상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주면,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수고를 해서 여러분 사진을 보정하잖아요. 그 수고를 여러분 직접 해보면 예. 좋고, 그 다음 하나는 예. 카메라는 자동으로 찍어라. 자동 중에서도 P로 찍어라. 그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여러분을 가리키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대답은 예 하세요. 반드시. 선생님도 가오가 있잖아. 예 하고 찍을 때는 여러분 자동으로 P로 찍으세요. P로 찍는데 어두운 것은 어둡게, 밝은 것은 밝게. 그런데 그게 예.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니 다이아를 손대지 않고 0으로 놓고 찍어도 별 문제 없다. 이해되셨소? 예. 오늘의 핵심은 뭐냐? 오늘의 핵심 딱 한마디로 말하면 P로 찍어라. 다이아를 돌리면 예. 조리개가 알아서 움직여준다. A 모드로, 예. 어펙션 모드로 안 찍어도 다 된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이건 핵심이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 사진 생활하는데 집중하는데 무지무지 좋아. 피사체에 바로 집중할 수 있거든. 예. 그리고 피카츄 선생님은 자기가 지금 뒤에서 다이얼이 안, 발견이 안 돼서 잘 모른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피카츄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게 찍냐 그러면 일단 포커스를 맞춰. 맞추고 예. 구도를 맞춰서 찍어야 돼, 이렇게. 중앙에, 네. 중앙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구도를 네. 맞추고 찍어. 활동해야 돼. 근데 네. 우리 개그는 어떻게 한다? 구도를 맞춘 상태에서 핀이 이미 맞다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네. 동작을 할 것이냐, 한 동작으로 끝낼 것이냐는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데 너무나 차이를 낸다, 이거야. 순식간에 찍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카메라 잘 찾아보고 피카츄 쌤이 있다가 사진기로, 전화기로 자기 카메라 뒷면을 찍어서, 우리 이 방에 올려보세요. 그러고, 질문하세요. 아,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릴게. 네. 자, 이제 자유 질문 시간. 저 두 가지 있어요. 네,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자, 잠깐만. 예. 내가 질문할 때마다 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밖에 나갈 수 있다고 그 얘기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수경 선생님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포토샵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다 못했는데요. 선생님 네. 보시니까 그 블랙 앤 와이시트의 그 스님의 뒤에 후광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를 네. 주로 그 커브에서 레벨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커브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주로 선생님은 네. 커브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커브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네. 후광을 갖다가 좀 넣으실 때에는 브러쉬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아, 하지 마. 지금 다 머리 아파, 그거 하면. 오늘 배운 거 다 까먹는다니까, 그거 하면. 다음에 할게요, 그럼. 아, 참. 아, 그러면, 수경 선생님.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들 배운 게 피나라. 오늘 몇 개를 배웠어? 집에 딱, 이거 끊는 순간 다 까먹는다니까? 오늘 중요한 하나만 해. 피나라. 다이얼 돌리면 지가 알아서 다 연동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수경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김용석이한테 질문하세요. 총무님한테. 아니 총무님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500원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싸서요. 자, 나 한남자야. 한남자잖아. 또 이제 우리 저기 박민성 선생님 질문 주세요. 저도 김용석 선생님, 청무님한테 하나 들으실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그 포트레이트 그 네. 라인이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스무스하게 사이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신다 그런 거, 그거 안 가르쳐 네.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영업 비밀이에요. 아, 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네, 그거는 포토샵 수업할 때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한복이 많이 하면, 오늘 정말 알아야 될 것을 까먹을 수가 있잖아. 왜 한복을 다 하려고 그래?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예. 선생님, 요번에 그, 뭐지,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요번 그, 1월부터 시작하시는 거. 네. 한 개월 동안 하시는데, 그, 저희 네.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 참여할 때. 네. 선생님이 찍는 그 사진 그 장소에서 저희도 찍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 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진을 찍으러 따라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기 서서 어떻게 카메라를 뜨고 찍었지 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훌륭한 공부예요. 그 자리를 그대로 답습하거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몇 번 서보면 답이 나와. 아, 이런 데서 무조건 그림이 되는구나. 이런 데서 무조건 그림이 되는 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진 찍으러 갈 때 맨날 혼자 다니거든. 아니, 우리 학생들하고 탈출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해외 갈 때만 내가 그걸 해줘요. 왜냐하면 해외에 가면 아무래도 들떠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남의 얘기를 받아들일 에너지가 충실하게, 충만할 때 가르쳐 주면 너무너무 잘 자기 먹혀요. 그 선생님이 왜 그 자리에 섰지 하는, 그 자리에 딱 서보면 눈에 한 눈에 들어온다니까. 아, 이렇게 찍히는구나. 근데 그 자리 포인트를 혼자서 터득하려면 기본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 미성생 따라 올라서 오시려고? 예? 네? 미성생 따라 오시려고? 그럼요. 지금 그 질본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질본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인천 질본 진짜 전화, 지금 5일째 전화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요즘 바쁠 거예요.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 저기 선생님. 선생님 저. 네, 우리 저기 권 선생님 부탁 받을게요. 예, 제가 그 저기 예, 그 렌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떨림 방지에 모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모드 1이 네. 있고 모드 2가 있는데. 네. 그거 지금 어떻게 설명 좀. 그 저는 무조건 그냥 모드 1에 놓고 찍는데. 네.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걸 놓고 어떻게 틀린 건지 모두 와라고 선생님 그게 몇 미리 렌즈예요? 제가 저 70에 200mm
연기입니다 이거. 예, 그러면 제가 그렌즈를 선생님 쓰는 캐논이죠. 예. 그 캐논, 제가 캐논을 안 쓰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P1은 약간 손떨방, P2는 강한 손떨방일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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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선생님은 P2가 좋으시겠죠? 안 떨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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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P1은 아마, 예, 예, P1은 전기를 좀 덜 먹고, P2는 전기를 좀 많이 먹을 거예요. 전기. 전기를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P2가 배터리를 많이 먹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P1에 놓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찍으면서, 하루 종일은 가잖아요, 배터리가 보통.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P2로 놓고 찍으시면 되고, 자주 충전하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퀘션? 홍 선생님, 홍기천 선생님, 질문하세요. 홍기선 선생님 없다. 그럼 제인박 선생님 질문하세요. 예, 예, 그 지금 저 뭐야 파일을 올리고 있는데 올라갔어? 홍기천님 하세요. 예. 다 파일 다 올라갔어? 아니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어? 아 15메가인데 이렇게 안 올라가네요. 아 15메가 뭐 작은 거 올려 작은 거. 다른 분들 지금 말고 아니 작은 거 안 나 지금 제가 지금 준비가 어제 지금 이제 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아 예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 예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P모드로 찍을 때요, ISO는 제가 임의대로 정해야 되나요? 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진을 찍을 때 ISO를 정하고 찍을 수도 있고 카메라에 따라서는 오토로 놓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어두우면 지가 알아서 ISO치를 막 늘려줘요. 오토로 할 수 있는 분은 오토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카메라에 대해 좀 안다 이런 분들은 저는 400 놓고 찍어요. 400 놓고 100은 되게 부드럽게 나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네. 400은 약간 거칠게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거친 맛이 좋아요. 그래서 400 놓고 찍어요. 100을 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토로 놓으면 100에서부터 8천이나 만 몇천까지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줘요. 밤에 어두워도 샀다가 끊겨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토 놓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아, 예. 그 400, ISO 400 넣으시는 되는 게,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실내나 휴외나 똑같이 400으로 놓으시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해요? 저는 똑같이 해요. 아, 예. 어두운 밤이나, 어두운 밤이면 1600, 3200, 6300 막 올려요. 니콘은 노이즈가 많이 안 껴요. 제가 쓰는 니콘 카메라는. 캐논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끼면 끼는 대로 밤에 맛이 있잖아요. 예. 예. 밤맛 말고 밤맛. 밤에 맛이 있어서 써요. 또 질문 있어요? 다른 한 가지,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예. 그 밝은 건 밝게 찍고 어두운 건 어둡게 찍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렇고 P 모드에 있을 경우 제로로 이제 놓고 찍는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는 그때 상황 봐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눈이 약간 그레이로 됐다 그러면 그때 밝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P모드로 넣으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P모드를 넣으면 P모드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을 제로 놓고 찍으면 네. 잠깐만 이거 계속 출판해서 지금 저 질문이 오기 때문에 한마디만 답하고 갈게요. 네. 네. 아니 새벽 1시에 출판사에서 질문을 대단해.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다 받아 까먹었네. 프로그램을 놓고 네. 플라스마 다이아를 제로로 놓고 찍었어요. 네. 그러면 홍길천 선생님 지금 눈밭에서 사진을 찍었어. 네. 그러면 눈이 그레이로 찍혀요. 프로그램이 지금 알아서 다 플러스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지 않잖아요. 그레이로 찍히는데 네. 그 그레이로 찍힌 것은 포토샵에서 손볼 수 있는 허용치 안에 찍히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포토샵에 손보면 돼요. 그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홍기전 사진 보냈으니까. 이 사진이 지금 홍기전 선생님이 보낸 사진이에요.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하얗게 찍혔어요. 이건 자동으로 찍었죠? 수동으로 찍었어? 아닙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해서 그 두 스타 밝게 했습니다. 아, 두 스타 밝게 한 거야? 아, 그렇게 예. 이렇게 찍은 거 말고 보내야지. 회색으로 찍힌 거 보내야지 손을 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양반이 지금. 아이고, 찾아보겠다. 회색으로 찍힌 거 말고. 자, 선생님 보세요. 와, 이거 이게 아마. 예. 예. 우리 저 뭐야 그 프로그램을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로 찍으면 이게 어떻게 찍히냐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 이제 저 홍기전 선생이 두 스텝 오버해서 찍었잖아. 그렇게 이렇게 찍힌 거야. 근데 실제는 조금 더 밝아야 되겠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 거야. 우리 눈에는. 그죠? 네. 이게 원본이야, 지금. 홍기 선생님이 보낸 원본. 홍기 선생님, 저기, 전화기로 보내나, 나한테? 포토샵에서 좀 사진 줄여서 예. 보내나, 금방 올라오게. 천천히 해. 아, 이거 3메가밖에, 아니, 하나는. 아, 3메가짜리는 금방 올 거야. 예, 지금 3메가짜리 올려서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좀 어둡게 찍힌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인 박사님, 예, 제인 박사님 예. 똑같은 질문에 또 제가 답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에 카메라를 프로그램에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인 상태에서 네. 저녁 무렵에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저녁 무렵의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녁 무렵의 느낌을 내주는 게 아니고 밝은 대낮의 느낌을 내줘요. 일반 카메라 쓰니까 똑같이 그냥 찍혀요. 근데 그거를 포토샵에 넣어서 조작하면 후보정을 하면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녁 무렵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이아를 언더로 했다가 오바로 했다가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진을 찍을 때 다이얼이 제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더로 되어 있거나 오바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오바로 되면 그 사진 못 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이 손을 보면 손 봤다는 것을 까먹고 다니잖아. 손 볼 때는 다이얼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그 찍고 딴 거 찍을 때는 그걸 놓고 찍는다는 거야. 그러니 그냥 제로로 놓고 찍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도 후보정할 때 다 손이 보아집니다. 그러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자, 지금 볼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리 홍기전 선생님 사진 한 번 더 보냈다 그러니까. 홍기전 선생님 사진 어딨나. 송현 선생님 올라갔어? 아, 잠시만요. 아, 착사 해외 강의 수강자 방 24명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잠시만요. 네. 아, 이 포스터 멋있죠? 오 멋있다. 우리 전 멤버들의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야. 근데 이거 제작 안 하기로 했어. 왜요? 이 제작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용석 총무님께서
뭘 자꾸 팔면 장사꾼 냄새 난다고 안 된다고. 이런 행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이해되시죠? 아니, 선의로 누구나 가지고 싶을 텐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고 선의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새끼들 장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좀 뭐, 열려야 되는데, 뭐. 그래서 힘듭니다. 내 얼굴에, 그, 저기, 막, 이 시체말로 똥칠할까 싶어서 용서 얘기가 너무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러시면 안 해드옵니다, 이러면서.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찍힌. 선생님, 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찍힌 자동으로 지금 이런 느낌 날 거예요. 예. 이게 그레이 색깔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일 거예요. 맞죠? 이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다른 선생님 다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예,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놓고 프로그램으로 찍어도 포토샵에서 후보증이 다 가능하다. 어? 네. 그러니 괜히 뭐 아는 척 하면서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찍지 마시고 공연장에 갔을 때만 마이너스 1.7로 찍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이아를 돌려놔라. 이게 핵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영상에 얼굴이 안 나오신 다른 분들 중에도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끼고 질문 주세요. 지금 피카츄 선생님은 어디 빠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그, 다른 데가. 네네. 안녕하세요. 그,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들어와 보는데요. 네. 그, 아까 전에 하셨던 흑백 사진에서 명도로 조절하신 것 같은데, 칼라에서는 그게 조절을 하게 되면 컬러 색깔이 더 진해진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관련된 내용은 있을까요? 관련된 뭐요? 그 색깔이지. 그러니까 명도를 좀 낮게 조절할 때 컬러도 같이 진해지는 현상을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거기 그 상태에서 헤드를 빼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밝기는 밝기대로 조정해가면서 밝기는 밝기대로 조정해가면서 각 색깔을 다 손을 봐야 돼요. 색깔을 조정하시는 방법이 그러면 색상 균형, 뭐 컬러 밸런스 이런 걸 이용하시나요? 아니 아니 아까 컵으로 다 해요 저는. 아, 다 컵으로 하나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네네 하나 하나씩 다 손봐요. 아 이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쉬운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네. 오케이.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다 끝났나? 우리가 몇 시부터, 10시부터 시작했지? 2시간 동안 떠들고 있네. 예. 와, 너무 좋다. 예. 해외방 너무 재밌네. 근데 요즘 해외방에 좀 안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요즘 다 무슨 일들이 바쁘신가. 코로나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케이. 또, 딱 한 번만 더 질문 받을까요? 질문. 그, 여기, 선생님 저번에 그, 이 최근에 올려주신 영상 중에, 그, 하여튼 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이제, 비인격적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그 사진인데. 네. 이번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숙제가 사람들을 굉장히 택배 가서 이제 막 찍었거든요. 이번에 용기를 내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영상을 보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어느 선까지냐, 이 사람들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거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뭐 인격 모독적인 그런 사진은 안 된다는 그 수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갖고요. 그거는 아마 또 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기 쉽지 않고 영상을 보았을 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그 퀸 나간 그 여자아이 사진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거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전혀 예, 그 친구가 저희 전혀 그런 어떤 그 어필은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기분 나쁘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요 제임스 낙트웨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있어요. 제임스 낙트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진을 공부하려고 그런 말이죠. 예, 사진가의 사진을 많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임스 낙트웨이, 그럼 제임스 낙트웨이 사진을 찾아서 떼야 되잖아. 네, 제임스 낙트웨이가 누구지 몰라. 뭐, 이거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앙리 까르띠에 브레상 하나밖에 없어. 로봇 카파. 또, 좀 더 안다 그러면 로봇 카파 정도. 홍기준 선생님 생각나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진가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무나. 생각이 달랐다는 김홍이 있잖아요. 김홍이. 조금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 김홍이 있잖아요. 김홍. 저희 사부님 계시죠? 아니, 사부님 제가 있잖아요. 네. 저기 다른 그 사이트에 뭐 유튜브에 강의하시는 분들 그분들 저기 페이스북에다 친구 설정도 안 하고 오로지 그 선생님의 아니 사부님의 그 사이트에만 오로지 저기 막 친구 설정하고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세계적인 사진가 이름 되세요. 생각 안 나면 김홍이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이게 답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제임스 낙트웨이라고 하는 사진가의 사진을 한번 누군가 올린 블로그 같은데 이 아저씨예요. 대단히 성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때 보세요. 할머니와 장 아이잖아요. 그죠? 이게 네. 위에는 이제 아기 예수 대비되어 있죠. 대비 그죠. 이게 이제 말 구육관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인생 이 아이의 삶 미래도 이렇게 거룩한 삶 우리는 몰라 이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치가 네. 있잖아. 품격이 있잖아. 네. 네. 하나 보자. 제임스 낙대의 사진 중에 좀 특별한 사진이 있는데. 잡혀 있는 거네, 그죠? 이거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저희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보스니아에서, 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을 낙치떠버렸어요, 이렇게. 낙트웨이 사진이 예. 제임스 낙트웨이 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되게 충격적인 이미지 있어요. 제임스 낙트웨이 보십시오. 이런 거 청소하고 하는데 여기서 사진 찍고 있는 아저씨면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이 사진 이 아저씨는 철길가에 자다가 팔다리가 잘렸어. 근데 씻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사진을 보고 인격 모독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의 강건함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네. 예.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군중, 총도 있는 이 군중들 속에 있는 이 아이의 미래, 아이의 궁금증, 그죠? 네. 태어나는 아기, 이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잖아.
여기 아까 그 아저씨야. 절길가에 사는 아저씨거든? 그 아저씨가 팔다리 잘려버렸어. 예. 그 아들. 응? 천해 보이지 예. 않잖아. 그 여기에 예. 아들을 씻겨주는 장면이 좀 나와요. 아들을 씻겨주는 장면이. 근데 그 사진을 못 찾겠네. 미안해, 엄마 보네. 뭐 하도 이제 많으니까 사진이. 피곤한 인간의 군상. 그죠? 네. 고발 사진이지만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제임스 낙트의 사진이 그 이상은 안 보이네. 제임스 낙트의 사진 중에 드라마틱한 사진이던데. 제임스 낙트의 사진 중에 사람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와요. 오. 근데 그 사진은 여기 등장이 안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사진이 없으니 어떻게 말해볼 도리가 없네. 여보세요. 이게 사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전장터에서 아니면 살해당한 사람들 근데 찍지 말라고 손으로 가리고 있잖아. 그죠? 그런 순간 셔터가 네. 눌러진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 천한 느낌의 인상이 아니고 우리 인류 공통의 슬픔 이런 거를 보여주는 느낌은 있어요. 네. 제임스 낙트의 메모 해놨다 한번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네.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몸이 이렇게 가야 되네. 어휴. 보세요. 기어다니죠. 모은 게 없어서 기어다니잖아요. 네, 있네. 그죠? 아빠가 팔이 없지만 아이들 씻겨주잖아. 예. 이게 휴머니티가 있죠. 어. 이런 사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뭐, 제임스 낙트의 사진 이 정도 보기로 하고요. 질문도 다 소화한 것 같고.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사실 예, 오래 전에 올 초인가 그 우연하게 제가 이제 여기 수강하기 전에 착한 사진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열심히 보는 중에 그분의 사진을 보고 도저히 이거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댓글을 쓰는데. 너무 걱정적이다 네. 못해 이거는 여성 비하나 인격 모독이다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데 제가 사실 그 공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 이건 나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썼거든요. 이 사진 어느 사진 몇 번째 사진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일부러 쓴 거는 왜냐면 그분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네. 다른 분이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거기 써서 썼더니 나중에 이렇게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 그 명예가 실추될 것 같아서 사진을 잘 못 선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다시 그런 류의 사진이 올라가서 좀 네, 염려가 됐어요. 근데 마침 예, 사부님께서 그 영상 올리셔가지고, 아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가 아마 잘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양철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아, 예. 어제 마침. 제가 전시장에 왔길래 만나서, 제가 영혼 탈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참 덕분에 너무 많이 배웠다고.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테크닉 촬영하는 테크닉이나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사진을 찍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뭐 상황이 되면 찍잖아요. 일단은 근데 발표하는 게 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철수 선생님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됐을까요? 예. 다 아, 예. 제가 한 말씀만 저기 제가 선생님 그 이제 양 선생님 사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네. 제가 그런 유의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네. 사진 작가 이름 모르겠어. 아마 선생님은 아실 거라고 그 복수리하고 흑인 소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진 작가가 하도 나중에 그렇게 비난에 저기 목전돼가지고 뭐 그래도 그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예, 저는 그 사진 속에서 그 소녀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죽음까지 기다려온 생각은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선생님은 그 사진을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렇게 조금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네. 근데 그 사진이 굉장히 쇼킹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캡션이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뭐 이런 정도의 캡션이었을 거예요. 사진도 사진 밑에 달린 글. 글이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 뭐 이런 식의 캡션이 달려 있어서 그 사진의 이미지보다는 그 이미지를 가리키는 그 캡션이 엄청나게 충격이 큰 거예요, 실제는. 근데 그 사진만 아무런 그 설명 없이 사진만 봤을 때는 여자아이가 장난치고 있나? 여자아이가 뭐 흙놀이 하고 있나? 독수리가 왜 저기 서 있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요, 캡션이 맞으면, 예. 그래서 캡션이라는 사진이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 이제 비난은 어떤 비난이 있었냐 그러면,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배고파 하면 그 아이를 구해야지. 당신이 그 사진을 찍었냐, 그렇게 잔혹하게. 근데 이게요, 이게 원래 저널리스트한테 있는 두 가지의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진을 찍어서 발표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전쟁으로부터의 인간을 구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냐가 하나의 명제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를 구했어. 그럼 아이 하나는 구해지잖아요. 그 아이 하나는 구했지만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 굶주림의 참혹함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양쪽의 비중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딱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실제 그 사진 기자는 그 장면을 찍고 아이를 구했어요. 그 아이를 구했다고. 구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난하기 좋아하는 악플 다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베트남 사진 중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그 사진 작가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그 사진을 찍은, 더비님 사진 한 장 올렸어요. 누가 올렸어? 비서비요. 어디 올렸어? 50인방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사진 올렸어? 예, 지금 독수리 사진 올렸어요. 아, 독수리 사진 말고 지금 독수리 사진 이 사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메콩강 건너는 가족 사진. 근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캡션이 없으면 잘 알 수 없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죠? 예. 메콩강을 건너는 우리나라 뭐
사람들이 뭐 그런 거고. 아무튼 그 온 가족이 메콩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을 그 강을 같이 건너는 배에 앉아서 사진을 찍은 유명한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도 작가도 자살했어요. 너 손만 내밀면 그 사람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안 가고 사진을 찍었냐. 이렇게 악플을 달아서 사람이 하나 결국 죽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플리처 상을 받아서 그 상 받은 상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에게 찾아가서 상금을 그 사람들 줬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살았다. 응?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자살하고 말았어요. 하도 비난이 심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해 봅시다. 전쟁 사진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 사진의 철학적인 질문인데, 전쟁 사진의 목적은 무엇일까? 답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의 처마를 알리는 다큐멘터리 하기 위해서. 전쟁은 나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요 사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게 지금 바로 옆에 배를 타고 하면서 같이도 배를 건너면서 이걸 찍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봅시다 여러분. 전쟁 사진의 목적이 무엇일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야? 전쟁 사진은 참혹함이니까. 죽음. 응? 전쟁의 참혹함이요. 전쟁을 없애는 거야. 그 사진으로서 이제 전쟁을 그만했으면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독수리나 저런 사진, 전쟁의 참혹함을 전달했는데 결국 자살당하잖아. 자살당한 거지. 저거는 거의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사진의 목적. 저는 월남 참전병으로서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네. 전쟁이 하는 거는, 전쟁은 이렇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전쟁 사진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전쟁 사진의 목적은, 전쟁 사진을 없애는 데 있다. 와. 오. 오.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법을 좀 해주세요. 전쟁 사진의 목적은 전쟁 사진을 없애는 데 있다. 이렇게 함축적이잖아.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그런데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죠. 전쟁 사진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 사진을 찍는데 끝없이 전쟁은 일이라고 좀 더 독자들은 좀 더 참혹한 상황을 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그 베트콩주 갈기하게 찢어가지고 들고 있는 그 사진들도 저는 다 봤거든요. 사진 다 봤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월남전 사진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저기 움막이 하나 있어요. 움막. 나무로 지은 집 움막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와요. 그 집에서부터. 근데 그 물들을 오리들이 막 먹고 있어. 오리떼가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캡션이 달려있어. 캡션이. 그 사진을 보면 너무나 평화로운 베트남의 한 농촌 풍경이야. 근데 그게 캡션이 달리기는 뭐라 달렸냐면 저 농막 안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 그 고문을 하는 물을 오리들이 평화롭게 마시고 있다. 이렇게 닦여 있는 거예요. 고문하는 장면이 없지만 그 고문이 얼마나 가혹한 고문일지. 근데 그거를 오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평화롭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 세계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진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야 나한테는. 잔혹한 사진만이 꼭 뭔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미국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아침이죠? 7시 15분이요. 7시? 아침 7시? 아니, 미국에. 뉴욕은 10시 넘었어요. 10시 넘었어요. 네, 너무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오늘
P로 찍는다. 그죠? 예. P로 찍는다. 예. 다이얼을 돌리면 조리개와 스타트 스피드가 연동하니까 조리개는 자기가 원하는 조리개를 찍어라. 맞춰서 찍어라. 여기 핵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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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지금 자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실 분은 더 말씀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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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